대결은 유주상과 시민지 신이치의 페더급 타이틀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딱히 KG가 문이 닫히면 돌변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화끈한 파이터가 되죠. 자, 이렇게 코메인 이벤트 출발합니다. 걸렸습니다. 1라운드. 스피드에서 지금 예. 압도적입니다. 예. 선수의 과거 경기를 보면 실력 차이가 난다 싶으면 좀 도발도 하고 예. 농락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슈니치 선수가 그래플링 싸움으로 몰고 가는데 유주상 선수가 타격가로 모두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플링 스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사실 유주상 선수 저희가 지난 대회 때도 차돌 해설위원과 서돈 해설위원 같이 연결했었잖아요. 예. 유주상 선수에 대해서 정말 안하에 나올 법한 일인데요. 진짜 사실입니다. 하체 건절기. 하체 조심하. 자, 버튼에는 뒤로 갑니다. 백. 어. 유주상 선수 주특기입니다. 예. 저 트라이앵글 걸리면 거의 빠져나오는 선수를 못 봤거든요. 예. 어, 지금 골반은 완벽하게 잠겨 있어요. 네, 바디 트라이앵글까지 잡고. 자, 리어네키드 초크. 보여주면서 방어를 했죠 지금. 네. 저 바디 트라이앵글을 빼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 지금 완전히 잠겨 있어요. 또, 예. 이 정도면 비밀번호가 없는 수준 아닌가요? 못 푼다고 봐야죠. 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초. 어, 다리 일단 풀었네요. 자, 10초 정도 떨어집니다. 풀었다기보다는 거의 뭐 일부러 풀어준. 예. 업기 방어. 첫 번째 라운드는 마감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이 좀 두 배가 되지 않았나, 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미즈 슈니치도 딱 몸을 섞었을 때 느끼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피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네. 타격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나보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상대가 움직임을 많이 유도를 해서 스피드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먼저 눈빛으로 제압을 할 것 같습니다. 눈빛으로도 제압이 안 되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군요. 양쪽에서 지금 거의 방금 이 양쪽 펀치가 들어갔었잖아요. 슈니치 선수의 멘탈을 한번 공격을 해봤던 페더급 타이틀전 2라운드 시작됩니다. 지금 카프킥 데미지 있습니다. 예. 루킥을 한 방씩 주고받고 앞선 먼 거리 찔러주는 멀리서 유주상. 지금 이 타격 교환이 안 되니까 좋은데요. 멀리서 슈팅을 때리는 거거든요. 예.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또 저 예. 일단 포지션 가져가고 손목 컨트롤 있는. 손목 컨트롤 조심해야 됩니다. 시민지 슈니치 밀고 일어났습니다. 자, 곧바로 달라붙어서 눌러주려 하고 있는 시민지 슈니치인데요. 일단 일어나고 있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지금 저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상을 숨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조심해야 안 봐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서. 안 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략도 중요한 스포츠니까요. 예예. 예. 하체. 일단 풀어냈습니다. 풀어갑니다. 여기서 트라이앵글 노릴 수도 있지 않나요? 트라이앵글을 노릴 수도 있고 안 바를 예. 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이 있는 하나씩 때려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자, 2분 32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페더급 타이틀전. 여기서 피니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 지금 삽니다. 네. 요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선수는 사실 몸 섞어보면 사이즈 견적이 나오는 예, 거죠? 견적이 나오죠. 오, 파운딩! 파운딩! 끝날 수도 있습니다. 꽤 많이 맞았어요. 이러가지 못하죠.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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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어 차례 들어옵니다. 묵직해요. 자, 도나요. 자, 파우닝. 포기했어요, 거의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해머링. 자, 슈니치 선수 잡아야 돼요. 얼굴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 파우닝 들어갑니다. 자, 백쪽 다시 한번 골반 잠궈놓습니다. 이번엔 깊습니다. 이번엔 깊습니다. 이번엔 깊어요. 살짝 풀렸네요. 살짝 빠졌습니다. 예. 반대로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손. 야, 슈니치 선수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슈니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머릿속이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5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선수 지금 딱 쉬는데 얼굴만 봐도 지금 경기가 어떻구나 라는 거를 확연하게 지금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타격이면 타격,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슈니치 선수가 맥을 못 맞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 경기를 3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건 유주상 선수의 선택 그렇죠. 인 겁니다. 지금까지 흐름 파이널 라운드 뜨거운 포옹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포츠 김집 나왔네. 말끝나기가 무섭게. 네. 자, 태클 시도. 싱글렛. 아, 이러면 1, 2라운드랑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왼쪽 다리 걸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크! 자, 왼쪽에서 초크! 자, 김나영, 아, 예, 그리 풀렸어요. 맞아, 나왔습니다. 좀 높네요. 예. 백! 맞습니다. 아,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는 유지성 선수입니다. 유지성 선수는 지금 이제 여유 부리기보다는 좀 피니쉬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제는 좀... 그렇지! 백쪽 백 잡혔습니다. 골반 잡혔습니다. 자, 상슈업 상슈업. 자, 위원의 그쪽 그립. 힘써도 돼. 턱 부셔버려. 턱을 부셔버리라고. 네, 마운트. 마운트 노려서 파운딩. 자, 나머지 아. 다리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지금. 자, 일단도 하는. 유주상 선수인데요. 근데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자, 제 고객이 크래프 타이틀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시종 일관 시미즈 슈니치 선수를 많이 괴롭혀줬던 유주상 선수였고 끝나는 시점에서 유주상 선수의 부상이 잠깐 있었는데요. 아,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 걷지도 못하는데 아, 이거는 인대가 부상을 당한 것 같죠? 자, 일단은 어떤 장면에서 예. 지금 리플레이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페더급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이제 페더급 챔피언 타이틀에 유주상이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